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항상 좀 공격적인 수를 먼저 좀 보시고요. 그래야 수율기도 많이 늡니다. 마가 진출하고 일단 면포 놓으면서 병 달라고 먼저 할게요. 이제 공격적인 수가 안 모이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수비적인 수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병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합병했을 때 합병이 있는 쪽 조를 먼저 열으라고 했습니다. 이쪽 병을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쪽 찾기를 먼저 여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양찾기를 볼게요. 포가 차를 걸 수가 있으니까 상이 나와야죠. 이제 공격 쪽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쪽에 나중에 공격 받을 수도 있지만 빠른 공격. 양찾기를 걸고 초반 넣으시 갈게요. 초반 넣으시. 이뭐졸 열고 나중에 양득 치면 양득 주고 아니면 졸 하나 주고 반대쪽 틀어버리겠습니다. 이쪽 날려버릴게요. 살 올리셨는데 일단은 귀상까지 먼저 나가볼게요. 귀상까지 먼저 나가서 교환하자 이런 것도 보고 교환 안 하신다. 이 양참새 달려가면 이게 죽었죠. 이 잡으러 갑시다. 뇌나 병내나 먹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못 보자. 국물 이쪽으로 틀었는데 더 손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병을 치고 차가 먹으면 포가 상 때리면서 또 장군이거든요. 먹어. 먹으면 차가 먹을 수가 없죠. 차가 죽으니까. 먹고. 먹겠죠. 억울하니까. 일대 장군. 장군 때려버리고 차가 차를 먹는 수. 요런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먹어버려. 상으로 지금 여기 치는 수 있죠? 안 치네. 안 치면 내가 먼저 먹고. 먹고 양도 쳤으면 되는데 안 먹으니까 또 내가 먼저 먹어버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포가 지금 포를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하포로 좀 내려오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하포로 쭉 넘어옵시다. 쭉 넘어오고 하계포로 나중에 배치하는 수가 좋으니까 포가 말을 노렸기 때문에 아 지금 막으려면 포가 또 여기 넘는 수가 좀 있네. 하나 죽겠는데요 이거. 마진출하자. 마진출하면 포가 여기 넘는 수. 아안 넘으시네. 여기 넘었으면은 이거 뭐 조를 당기든 가면 뒤에 상이 죽는 요런 수가 좀 있었는데 그런 수또안 두시네요. 그러면 상까지 나갑시다. 상까지 진출해주고 이쪽 넘었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쪽을 초반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공격을 받는 수가 있거든요. 공격을 받는 수가 있는데 상대가 저렇게 응수를 안 하시니까 이쪽이 아까 넘었으면 좀 이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포를 이제 상대 공속 쪽에 배치하면서 공격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밀겠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묶어놔버릴 수도 있거든요. 차와 병을. 아이고 그냥 이렇게 둡시다. 얘 밀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밀지 마라. 차와 병을 묶어놓죠. 이 차는 이제 이쪽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 빠져가지고 이제 반대쪽 돌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빠지자 빠지자. 이제 포가 넘어서 말을 걸고 이런 수를 계속 안 두시네. 먹죠 또. 주문 다 먹는다. 공짜로 먹고 가야죠. 주문 먹습니다. 열어가지고 포가 넘을 수 있게끔 해야죠. 이제 마가 뜨면은 포가 죽기 때문에. 반복하시겠다 모르는 거. 피곤하네. 아, 마가 앞으로 나오신다. 이건 뭐 넘어가면 되니까. 별 수가 없고요. 포로 먹죠, 포로. 포 넘어가면 되고. 차에서 병이 걸렸으니까 또 응수를 해야 되고요. 괴물을 좀 스스로 죽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계속 죽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마가 떠서 차 노리겠다. 뭐 그런 거 있고. 일단 먼저 넘어가서 차를 먼저 노려버리자. 너집 가라 하면 쫓아봅시다. 같이 먹자, 이거네. 에이, 뭐 풀어. 뭐야? 왜안 먹어? 잘 넣습니다. 한번더 넣어볼까요? 마지막에 좀 이상을 주셔가지고. 미스 나오신 것 같은데. 찾기란 열면 먼저 열고 주시면 되고요. 양기마 대군 좀 잘안 나오니까 한번더 넣어봅시다. 양기마 공략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마진출하고 면포 넣고. 딴졸레나. 차사조님 어서오세요. 졸려가지고 상 나가서 양졸 노리겠다. 두면 되고. 졸레나.
변으로 합주를 할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이 때가 좋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포가 상을 먹습니다. 이제 마가 빠져가지고 아마 달라고 할 거거든요. 100%입니다. 그진.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포가 이렇게 넘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마가 상을 먹겠죠. 본인 구 죽었으니까. 요거를 살포시 밀어 죽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죽이는 수. 뭐야?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아, 이러면 넘어서 이 차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 병을 올린 게, 먹으면 이게 졸로 있게 먹습니다.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먹었어야죠. 먹고 지금 차가 죽는 건데. 이거 먹으면 맞다가 면포도 노린다, 이거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밀어서 마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차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차는 죽어 있죠.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양기마도 양찹새로 공격도 하죠. 고수 양기마를 양찹새 공격해가지고, 이산을 양찹새 이런 거 해가지고, 독병 잡아먹고, 이런 수가 많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먹겠다는 거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기마 진출하고, 이거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거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어이구. 얘도 죽이네. 뇌나. 주는 걸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고 차라리 이렇게 먹으면 이쪽 와가지고 말을 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시네요. 아이고 이게 좀 형태가 좀 나쁘네. 이 차는 그냥 계속 죽어있죠. 갈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조르 당해라. 이제는 먹어야지. 상이 났기 때문에 길이 뚫렸죠. 이거는 이제 상 차가 뜨면서 상장이거든요. 상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을 돌려서 응수하든지 응수로 한번 해줘야 되죠. 한번 응수해주면 됩니다. 차가 뜨면서 장물이죠. 상장이기 때문에 상 한번 올려주면 되고 먹으면 되고 밀고 오신다. 어차피 이거 밀지도 마거든요. 밀면 포가 차 때려버리죠. 마가 먹어도 되는데. 어른 걸 먹지. 여기를 먹을까? 에이, 못 보여. 멀리 왔는데. 멀리 왔는데 먹어버리지. 아잉? 그냥 포기하신다는 건가? 잘 놓습니다. 그냥 차가 또 여기로 왜 오셔가지고.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초반에 찾기를 안 열면은 귀마대국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귀마초 찾기를 먼저 열고 두시면 되고요. 찾기를 먼저 열고 뒀죠. 상대가 안 여니까 양기마가 먼저 여는 게 정수입니다. 마진출해서 면포 나오니까 졸 걸리니까 올렸다. 병 열어서 이제 상까지 나가서 양졸 노리겠다니까 하나 올렸죠. 또 상이 나갑니다. 보통 이제 병으로 이렇게 합주를 하죠. 귀상으로 치고 뭐 양덕도 노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상이 나와서 상이 나오고 차가 보통 이런 세 번째 줄 잡아서 이제 공격하는 수 두기 때문에 보통 변으로 합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상이 뛰어나갑니다. 차내나 차를 냈으니까 차가 올라가서 둘 수밖에 없고 포가 상을 먹었으니까 억울하니까 이 마가 빠져가지고 이 상을 노리거든요. 하나 먹어야죠. 되겠죠. 본인 것도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포를 넘겨주고 이제 마가 이제 먹었을 때 이거 올리거든요. 올렸을 때 이걸 먹었어야죠. 그 피하는 수보다. 그죠? 네. 아니면은, 이게 포가 차를 거는 수로 보셨으면은, 지금 이제 보통은 이게, 이 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먹습니다. 정형포진이 유리하다고는 못 드리고요. 그냥 뭐, 정형도 둘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형을 많이 두는 것이, 정형을 둬도 됩니다. 선수 양기마 상대로 후수 귀마가 변형을 많이 두는 거죠. 정형을 둬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입포가 넘어서 이렇게 차를 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올린 겁니다. 병을 올린 거. 보통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이 차가 죽는 게 알면은 차가 죽는 게 알면은 이제 귀상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은 병을 하나 공짜로 하나 먹고 이제 졸 하나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졸 하나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를 못 보셨으면 이걸 먹는 수가 좋은 거죠. 먹으면서 걸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넘어서 차를 걸게 되겠죠. 차가 죽는 걸 포기하고 보통 이렇게 두거든요. 면포 달라. 보통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제 면포를 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이럴 때는 귀상은 이렇게 나가서 막지를 마세요. 막 나가면은 이렇게 또 둡니다.
차를 살리고자 하면서 상으로 상을 걸거든요. 그럼 상이 죽습니다, 상이. 이제 포가 이렇게 먹으면 이 상까지도 죽거든요. 이 상까지 죽고, 다음에는 또 이 상이 빠지면 이 면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가 떴을 때는 그냥 귀마가 나가서, 마가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면상을 차리면서, 마포들을 하고 두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두시고, 차는 잡고, 요렇게 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면포 죽으니까 면포 죽는 게 싫다고 귀상 나가면은 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포가 차를 안 먹으면은 이 차가 도망가죠.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이 상이 상을 먹기 때문에 상까지 하나 더 죽거든요. 이럴 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을 뭐 이게 나중에 이 상 빠지면 이 면포 죽으니까 뭐 궁을 돌린다, 뭐 조를 당긴다 이럴 수도 되면은 상 빼버리면서 또 면포 달라고 하거든요. 이럴 수도 두기 때문에 이런 수보다 이때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차를 공짜로 먹었으니까 귀마가 나가서 그냥 마포대까지 해주고 차를 취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거를 싸움을 붙이면 이 차가 죽는 게 아시는 분은 그냥 귀상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병으로 조로나 먹을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이 차를 그니까 차 걸렸다. 올라왔다. 포가 상을 먹는다. 마가 빠져서 상내나. 포가 이제 넘어간다. 마가 상을 취한다. 병 올려가지고 싸움을 붙인다. 그죠? 그래서 이 차가 죽으니까 상이 이제 진출하면은 요 조를 하나 먹고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조가 이제 이런 이제 반대 형태가 되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죠. 만약에 초반에 그냥 이마가 나왔다. 네, 첫길 연다. 뭐 이런 형태로 두면은 네, 이게 또 안 나오죠. 그죠? 뭐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쪽 상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공략을 해야죠. 기마대 꼭 일단 기마초 첫길이라는 게 정수 절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병 먹고 놓고 첫길 아니면 양첫길 열어서 공격하라. 뭐 여러 번 설명드렸고 마가 옆으로 돌아갔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얘기 드렸죠? 마가 견마로 갔다. 이거 뭡니까? 면상이죠, 면상. 이거는 면상입니다. 마가 진출해주고. 지금 면포까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면상이죠, 면상. 궁을 내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병을 달라고 가는 수가 좀 좋아 보이네요. 병 내놔. 병을 쓰면 이 포장고리 차 죽습니다. 이 병이 일단 걸렸죠. 어떻게 응수하나 봅시다. 이렇게 두면은 포가 차를 겁니다, 차를. 전해놔. 이제 말을 묶어놓고 먹어버리. 이제 양포로 잡아먹는 거죠. 양포로 잡아. 이게 장군을 불러버리고 차가 병 때리는 수도 둘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포장을 이렇게 불러버리고 차가 이 병을 이렇게 먹고 가는 수도 둘 수 있는데 차 먹고 합시다. 차 먹고 합시다. 양포죽이고 차 먹고 할게요. 차내나. 상이 나가서 또 차내나. 아이고 이거 좀 잘못 떴네. 야 이거 좀 잘못 떤 것 같다. 일단 이거 먹을게요. 이거 좀 잘못 떴습니다. 이 넘겨장물이 차 잡는 수가 더 좋네. 먹어버리고 예. 넘겨장물 불러버리고 차 잡는 게 더 좋죠. 예. 먹어버리 요소가 더 좋네요. 그죠? 예. 포장이 차 잡는 수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차가 다시 빠집시다. 양잡새로 병 잘라고 하겠다. 지금은 달려가면 변으로 합병하니까 귀상부터 먼저 나가주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잡아먹을게요. 달려가면 사망이죠. 달려가면 이게 사망입니다. 뇌나? 뇌나? 곰짝마라 병 하나 더 먹고 갑시다. 먹어버려. 대차를 피하면 일단 대차 강제로 붙여버려야 됩니다. 차 없으면 무조건 피승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 없으면 양포가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 그거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러면 뭐 굳었죠. 전진해 가면 됩니다. 지금 뭐 공 한번 내려 수비를 해야 되고 전진해 가면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으로 양득 치겠다는 거죠. 상으로 양득을 치겠다는 거고 아이고 양득 줄려고 왜 아까워. 양득 줍시다. 뭐 방법이 없다. 차로 와서 지켜야 되나? 이럴 수도 있기 좀 그런데 에이 그래도 지키자. 아깝다. 네. 그냥 지켜주고 하죠.
중앙에 말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는, 아, 먹으면은 마먹겠다. 진출해줄게. 맞아서 보내나 상내나. 양빵수. 병 당기면 상으로 치도록 할게요. 먹고. 상이 빠지면서 보내나 상내나 양빵수. 상이 빠져서 보내나. 포가 이쪽 넘어서 말해달라. 그 정도 들을 수 있겠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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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포로 말을 취하겠다. 한번 받아줍시다. 응수 한번 해줘. 다음에 때리죠. 먹으면 포로서 사까지 먹으면서 네, 면상 날려버리고. 일다오바 장군. 지금은 외통보러 가면은 마가 이렇게 오나요? 마가 들어가는 속 좀 있네. 그래도 뭐 외통보러 가자. 사태를 외통이니까 마가 이제 들어가야죠. 그죠? 들어가야 되고. 상이 못 움직이거든요? 가치야. 상이 부동이죠. 가치. 한 번 더 밀면 그냥 상 죽죠. 가치. 다음에는 뭐 상이 움직이면은 이거를 먹고 들어갑니다. 네. 돌진. 입궁. 잘 넣습니다. 매일 보통 이제 한 급수 아니면은 한 급수 아니면 두 급수 정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급수 아니면 두 급수씩 올라가고 있죠. 이제 초반에는 몇 판 안 두면 올라가기 때문에 예, 18급은 17급 이때는 세 판 두 판도 막 올라가거든요. 복귀 한번 더 하고 넘어가죠. 찾기 어려운데 찾기 안 열면 양찾기 여시고 이제 마가 이제 옆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궁을 이렇게 바로 내렸는데 이제 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될 수가 있죠. 이 병 걸렸다고 보통 뭐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두면 이 포 장군이 차 죽어버리거든요. 장군이 이렇게 응수하면 이렇게 차가 죽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렇게 두셨죠. 이렇게 이렇게 두시니까 중앙 걸 당겨서 두니까 이 포가 차를 걸고 이 차가 죽으니까 이 병을 지금은 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열면은 이 장군에 그냥 차가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마루 막으셨는데 마루 이렇게 막으셨죠. 마루 막았을 때 포로 치고 차가 막았을 때 포로 차를 거니까 이렇게 당기셨는데 좀 전에 습관적으로 상이 나왔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장군 불러버리면 차가 죽어버리죠. 이제 뭐 응수로 하면은 사로 봤든지 뭔가 뭐 이렇게 응수로 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먹는 수가 더 좋았던 수네요. 제가 까딱 실수하고 상이 먼저 나갔는데 열었을 때 상이 나갔죠. 차를 거니까 다시 이렇게 당겼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치워버리고 네. 차 걸리니까 이렇게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장군 불러서 차를 잡는 수도 없네요. 요거는 조금 믿습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여기서 바로 장군을 부르는 게 좋죠. 바로 장군 불러서 장군이니까 응수를 할 때 뭐 이렇게 봤더니 하면은 그때 차를 먹고 하는 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면상을 잘 걷고 뭐 요정도 진행됐겠죠. 또 차가 빠져가지고 또 양찹새로 병 달러 가겠다. 뭐 요정도 요렇게 좀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 여기서 양찹새 갔을 때 이제 차가 피했죠. 이럴 때는 양포가 있을 때는 차가 있어야지 양포가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대차 붙여서 빨리 끝내버린 차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차 있을 때는 가행해버려야죠. 이렇게 두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네, 그냥 이길 수,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굿!